최근 선의 발언 등으로 지지율 상승세가 꺾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명성 강조 기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층까지 아우르면서 대연정을 말했다가 역풍을 맞자 궤도 수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을 찾아 당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후보의 집권이 아니라 저는 당의 집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대연정을 내세웠다가 안팎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수파와 함께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노무현 정부 때 저희가 구상했던 헌법이 실천 방안입니다. 그러자 호남을 찾은 자리에선 불법까지 타협할 수는 없다고 짓도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지 법을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어떻게 정책으로 타협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선한 의지를 말한 것도 잘못된 예를 들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부패 정치라며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 보여줬었던 그 구태의 정치를 확실히 끝내는 그런 정권 교체가 되도록 하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 뭐랬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제가 가장 큰 죄인이라면서도 이명박 정권이 핍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에 야당 성향을 강조 기조로 돌아선 겁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 안 지사는 5.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